대전시가 내일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150억 원을 시민의 참여로 최종 결정합니다. 지난 3월과 4월 시민이 제안한 사업 1,500여 건 가운데 주민참여 예산위원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41건의 사업이 총회에 상정됐습니다. 온라인 총회에서는 지난달 시행한 온라인 투표 결과 50%와 350명으로 구성된 시민투표단 점수 50%를 합산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. 한편 CNB에서는 생방송과 온라인 방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시민투표단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전화나 문자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